얘기 좀 해야지. 뭐 제가 이제 집 나오면 고생을 이제 찍으면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누구보다 즐겁게 낚시도 했고 뭐 힘들어하고 솔직히 언제 제가 뭐 이런 기회로 뭐 캠핑카에서도 자보고 밖에 노지에서 생고생도 해보고 언제 얼음 위에서 자고 막 낚시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럼 뭐 거의 2년 가까이 촬영하면서 정말 재밌었고 뭐 제가 조금 뭐 개인적인 일 때문에 뭐 촬영을 계속 지속적으로 못하는 거지 뭐 이제 뭐 경범 형님이나 뭐 PD 형님들이 불러준다면 시간 될 때 언제든지 한 번씩 나와서 또 출연해서 또 제가 도울 수 있는 것도 돕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뭐 완전 뭐 또 뭐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한 번씩 나타나서 짠 뭐 서프라이즈로 한 번씩 나오고 할 거니까 하여튼 뭐 2년 동안 정말 뭐 재밌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정말 굉장한 뭐 경범이 형님이 좋아하는 추억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추억이었고 뭐 앞으로 제가 이제 없더라도 경범이 형님이 조금 뭐 고생하겠지만 더 한층 더 또 더 멋진 모습을 기대하면서 저도 이제 방송을 지켜볼 겁니다. 가수원 갈 때 부를게. 아, 가수원 갈 때는 형님들이 안 부르더라도 제가 가야죠. 결국 지분을 챙기고 집에서 편하게 보겠다. 나쁘지 않네 이 방송. 그렇죠. 2%에서 또 3%가 될 수도 있고 3%에서 10%가 될 수도 있고 늘어나는 퇴직금이네. 그렇죠. 그렇죠. 고생하면 다 복이 온다. 혹시나 이제 제가 이제 나가고 들어오실 분이 만약 들어오실 분이 있다면 정말 딱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우리 경범이 형님은 항상 옆에서 챙겨줘야 됩니다. 항상 뭘 하나 빠뜨려요. 그러니까 뭐가 뭘 안 빠뜨리는지 보고 옆에서 하나씩 챙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사람이 흥분하거나 막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두서가 없어요. 그거를 잘 캐치해서 사람들한테 통역도 해주고 이렇게 좀 옆에서 조리 있게 좀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분위기 맞추고 있다 지금. 그리고 뭔가 뭐 연락이 왔을 때 연락이 오면은 혹시나 뭐 많이 이해를 못해서 많이 물어볼 수도 있는데 짜증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천천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경범아, 감동적이었지? 여러모로. 아, 어제 생선 필린 거는 부끄러운 나입니다, 지금. 아무도 안 보자. 한서봐, 난 네가 왜 떠나는지 알 것 같다. 뭐, 방송 보신 분들도 알 겁니다. 제가 왜 떠나는지. 말려라, 좀. 아무도 안 말리노. 뭐, 그거는 그거고, 가는 거 안 그러고. 딱 정리하자. 강원도 여행 어땠어? 제 고향인 강원도에 와서 처음에 많은 기대와 이 설렘으로 출발을 했는데 정말 출발하고 도착했을 때까지 정말 낭만이었습니다. 와, 이 또 강원도를 와서 낚시를 해보고 막 하겠구나. 체험 낚시도 하겠구나. 근데 이제 오면서부터 막 차도 고장나고부터 시작하면서 역시 집 나오면 고생은 처음 첫 단추가 딱 잘못 껴지면 계속 그냥 삐뚤빼뚤합니다. 절대 똑바로 껴지는 그런 순간이 없더라고요. 마지막까지도 역시나 고생이었다. 막 최고의 부끄러움에서 절정을 넘어서 최고의 부끄러움의 노피씨에다가 정말 이제 소녕의 최절정을 찍고 그나마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사실 이런 악기라는 게 30분 전부터 예열을 좀 해줘야 되거든. 예열을 안 해서 그런 거다 이게. 제대로 나온다고 이게. 앞으로 저 안에 집어넣어 버려라 난로에. 한서봐, 이래도 앞으로 계속 나올 마음 있나?
조금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우리 손형은 이번 여행 어땠습니까? 참 여행이라는 게 강원도 사실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왔는데 다양한 먹거리들 많이 먹어봐서 참 새로웠었고 몇몇 음식들 못 먹어본 것도 좀 사실 아깝긴 합니다. 뚜거리탕이라든지 도치알탕 같은 거 눈으로만 보고 이렇게 못 먹어본 게 좀 아쉽긴 한데 다음에 그런 건 개인적으로 와서 뭐 내가 방송 와서 사리사욕 다 챙기고 갈 수는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와서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황어 낚시할 때 경범이가 저는 잡은 줄 알았어요. 어디 가서 낚시방송에서 못 잡는 일은 뭐 고기라는 게 못 잡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빌리는 사람은 처음입니다. 얘가 참 최초 이런 거 좋아하는데 대마도에서도 꽝쳐 고기도 얻어와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거 한섭이가 떠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기라는 게 한 30분 정도 저는 태어나서 처음 온 저하지 말라고 뺏어라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지금 하면 일단 처음 온 강원도 경치라든지 먹거리라든지 한섭이가 이제 소개 가이드 하면서 이제 이렇게 와봤는데 진짜 오길 잘했다. 지금은 해변에 눈이 없지만은 해변에 그렇게 많은 눈이 와 있는 것도 제가 처음 봤고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 엄청 많았죠. 근데 뭐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번 강원도 여행이. 근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강원도 오기 전부터 한섭이가 그만둔다는 건 저는 알고 있다 보니까 촬영 내내 계속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틀 뒤면 이제 한섭이가 나가는데 재밌다가도 경치가 좋은 걸 보다가도 좋다가도 또 한섭이 하루 뒤면 나가는데 몇 시간 뒤면 나가는데 계속 저는 그 생각이 들다 보니까 한섭아 파병 가나 혹시? 파병 가나? 어디 파병 가나 봅니다. 그러니까 고생은 아니고 그냥 힐링과 뭐 쓸쓸함이 그냥 공존했던 거. 왜 우리 분위기 좋게 방금 하하하호 잘 보내고 있는데 분위기 되게 좋았는데 그리고 사실 자기들은 되게 연락 자주 하잖아. 뭐 내가 다시 말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음악 제대로 안 된 건 오늘 저희가 부산까지 내려가는데 한 6시간 정도 운전을 해가야 되니까 그때 동안 6시간 동안 내 BGM 잘 깔아줄게. 차에서 내가 너희들 그냥 싹 갈 때 뒤에서 내가 하고 30분 예열한 다음에 경범이 차에 음악 안 나오더라고요. 음악도 안 들어주더라고. 내 30분 예열한 다음에 내가 음악 제대로 그래서 낭만이었냐 고생이었냐? 저는 그래도 낭만이었다. 한소리가 나가지만 낭만이다. 낭만이었어요. 낭만이었어요? 네. 아니요? 왜요? 어떤 자, 포인트에서 낭만이 있을 수 있었노? 오랜만에 방송 제목 찾아가는 여행이었다. 그래. 고생할 때가 됐지. 그렇죠. 너무 편했죠. 한 거의 몇 개월 동안은 굉장히 편한 데서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고기도 잘 나오고 뭐 잠도 잘 자고 이제 고생할 때가 됐는데 이제 딱 그게 제 마지막 촬영 때라서 좋습니다. 정말 직탈출할 걸.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철수를 해야 됩니다. 강원도 저희 집까지 6시간 걸립니다. 주말이니까 더 걸릴 수 있나? 주말이라서 예상은 안 되는데 한 6시간에서 7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은 이제 촬영 방송에서 못 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가는 길에 뭐 하나 꽂히면은 끝까지 가거든요. 리코더 이거 7시간 봅니다. 솔직히 거짓말 안 하고 이거는 진짜 제가 숨겨가지고 압수해서 절대로 못 불게 악보부터 찢어버려. 야, 악보라도 있어야지 음정이 맞지 않을까? 아, 휘파람 불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입도 막아야 되고 뭐 할 거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송 그리고 어쨌든 진짜 부른 줄 알았어. 다음 방송은 이제 한섭이가 없는 저하고 이제 손영하고 일단 두 명 체제로 해가지고 할 것 같은데 한섭이가 저희를 보고 가고 싶다. 할 정도로 부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더 재밌게 풍성하게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도 이 리코더 소리가 생각나면 안 부러워 하겠지. 자, 철수하자, 철수. 정리하자. 와, 같이 하겠나? 와, 같이 해야 되나, 진짜.
자, 우리의 관계는 딱 이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촬영 갈 때 저는 혼자 가고 딱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만나서 마지막 멘트 딱 하고 딱 우리의 관계가 딱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혼자 가니까 잘 나오던데요? 부럽다 이거. 이거 되겠나? 아, 그 우리 그 드론 찍고 있을 때 그 이후로 안 나왔다니까요, 형. 나 미끼도 갈고 하고 싶은데 드론이 막 세대가 떠 있으니까 이거 움직이도 원하고 만져가 막. 아, 그래서 결국 드론 때문에 못 잡은 거가. 그럼 그거는 있죠. 피딩이었는데 연타로 돈 많이 나왔는데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으니까. 섭이랑 그 얘기 하고 있었습니다. 아, 지금 딱 지금 안 하면 못 잡을 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데 막 움직일 수는 없고 움직이 만져라 또 할 끼고 막. 그래, 다 이제 내 잘못이다 이거지. 나 PD 때문에 못 잡았다. 그렇죠. 아, 알았다. 끝내라. 자, 여기는 지금 포항입니다. 갑자기 제가 왜 포항이냐? 아, 지난번 이제 강원도 촬영 때 저희가 선상 체험 낚시가 잡혀 있었거든요. 그때 기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때 저희가 출조를 못했습니다. 그때 대상어가 참가자미였는데 제가 오늘 포항에서 참가자미 낚시를 나왔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혼자 낚시를 왔기 때문에 개인 촬영으로 PD 아마 형님들이 안 계셔서 오늘 뭐 조가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개인 출조 오면은 또 조각 확실하거든요. 자, 소년 없으니까 오늘 뭐 참가자미 손맛 실컷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즐겁고 재미나게 한번 낚시해 보겠습니다. 참가자미 낚시의 매력이죠. 남녀노소 누구나 다 잡을 수 있다는 거. 자, 초보자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뽕도를 지금 50%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노크를 해야 돼. 노크를 바닥을 콩콩콩콩 찍어서 이제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자, 콩콩콩 자 이렇게 콩콩콩콩 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싹 들어보면 그렇지 히트. 아, 빠졌나? 옆에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없으니까 너무 좋네요 지금. 자, 콩콩콩 똑똑똑 입질 맞습니다. 초리 보시면 토도독 코리거든요. 자, 상거리를 위해서. 자, 일단 히트했습니다. 히트. 자, 오, 손마 혼자 오니까 잘 돼. 오호, 히트. 자, 토도독 오, 사이즈! 굿 사이즈! 와우! 와, 보십시오. 자, 배에 보시면, 이쪽 아래쪽에 노란색 무늬가 있습니다. 참가자미입니다, 참가자미. 오늘의 대상어, 참가자미. 이휴! 예, 똑같은 카메라인데, 제가 세팅한 카메라랑, 피디님들이 세팅한 카메라랑, 아, 느낌 완전 다른 것 같습니다. 부담감이 없어. 히트. 와, 이번에는 완전 무게감으로 잡았습니다. 야, 사이 좋네요. 후. 동해에서 가자미입니다. 참가자미. 묵직. 아, 이번에도 묵직한 무게감으로 잡았습니다. 오우, 와우, 나 이제 미쳤다. 오, 입질 토도독 기다립니다. 스테이. 어, 토도독. 와, 언제? 자, 이번에는 묵직한 느낌이 아니고 완전 토도독거리는 느낌. 전형적인 참가자미 손맛. 사이즈는 그렇게까지 큰 것 같진 않은데, 어우, 나쁘지 않네요. 오차. 후. 참가자미입니다. 배에 노란색 줄무늬가 있네요.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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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왔습니다. 자, 입질. 어, 토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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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도독. 자, 묵직하거든요, 지금. 자, 이터. 이래 잘하는데. 아, 어, 원투 낚시하고 있으면 드론 날린다고 뭐,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만 하고, 뭐, 그런데 뭐 낚시가 되겠습니까? 어? 혼자 오니까 잘 잡잖아요. 아, 배를 한 대 사야겠다. 배를 한 대 사야겠다. 어우, 쌍거리? 어이. 야, 이거, 여기는 대물 포인트가 아닌데, 이렇게 통과시 좋다고? 그럼 동안인가? 대물인가? 오, 뭐지? 어이, 쌍거리 같은데? 우와. 쌍거리, 역시. 우와. 네, 제가 오래 쓰니까. 자, 앞전 포인트보다 사이즈는 그렇게 좋지 않지만, 그래도 쌍거리. 참가자님, 쌍거리. 어, 입질. 지금 한 마리 토도독 입질이 들어왔고, 지금 한 마리 달려, 어, 입질, 입질. 들려 보이십니까? 토도독, 토도독, 토도독. 아, 이건 여기까지 있다, 내가. 자, 자 이번에도 물고 있습니다. 승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어? 아, 맛있다. 그거 카메라에 담으려고 하다가 나트렸습니다. 그냥 잡혔습니다. 이틀. 왜 외국에 촬영한다고 소리 또 보여주고. 안 맞습니다, 촬영하고. 전혀 없을 뿐인데. 자, 한 마리 했습니다. 자, 이거는 사이즈가 너무 좀 작아서 바로 방생 할게요. 자, 이번 건 참가자니가 아니고 문치가자니 프로달입니다.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방생입니다. 손영호선이 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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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까 이거. 오, 사이즈 역시. 자, 오늘은 마리수도 맞춥니다. 자, 한 마리. 자, 사이즈 좋습니다.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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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두둑 투두둑 이트. 자, 올라옵니다. 아이고, 조금 스테이로를 입질을 받고 좀 기다렸더니 조금 더 묵직하네요. 이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두 마리 같습니다. 두 마리. 어, 막 말하는데 다 됩니다. 방생하고 무용 잡았습니다. 제가 원래 강원도 여행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어종이 바로 참가자미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참가자미가 아마 강원도까지 올라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개인 출조를 이제 가서 그래도 그나마 참가자미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완연한 이제 봄이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잡은 조과물을 가지고 또 도다리국이라든지 또 구이라든지 또 다양한 또 캠핑 요리로 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도다리 참가자미 시즌입니다. 5월달까지는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또 다른 포인트에서 이번에는 촬영 도중에 제가 또 잡는 모습 또 한번 보여드리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피디님들이랑 살짝 같이 있지만 좀 거리를 좀 두고 하면 좀 잘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앞으로 더 방송 중에 더 잘 잡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life changes, just open the door. One thing's certain, I'll always be your.